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6월 26일 안내해드릴 종목은 에이텀입니다. 네, 우리 에이텀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네, 댓글로 아, 우리 에이텀 화이팅! 네,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많이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에이텀 오늘 우와 지금 이게 뭘까요? 무슨 상황일까요? 주주님들 어? 지금 많이 오늘 당황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주주님들 우리 에이텀 주식 콜센터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 지금 현재 주가 네, 걱정하지 마셔라. 어? 하한가 아니야? 라고 지금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주주님들 지금 현재 11,330원 네, 지금 한 15% 16% 하락된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무슨 악재가 있나? 어? 이거 뭐지?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네, 일단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악재 없다. 근데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냐? 우와 지금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오늘 이 하한가 지금 16% 하한가 내려와져 있는 상황 대응하실 수 있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식콜센터가 오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체적인 네, 차트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주식콜센터 우리 주주님들에게 에이텀 관련해서 오늘 좀 좋은 소식도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네,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 네, 우리 에이텀 화이팅! 야, 다시 반등해서 주가 올라가자! 지금 현재 시간 오전 9시 31분입니다. 이제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제 뭐 30분 막 지났는데 우리 에이텀 이렇게 쓰러질 종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4월 17일 네, 최저 9,400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 11,230원 네,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차트도 이쁘게 잘 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다지면서 다시 엘리언트 파동 네, 급등에 나가기 위한 네,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에이텀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다음에 좋은 이슈가 뭐가 나올 건지에 관해서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주식 콜센터가 실시간으로 네,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방은 주식콜센터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신청하는 방법, 입장하시는 방법 주식콜센터가 네, 방송 중간에 안내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에이텀 뭐하는 회사인가? 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텀 네, 스마트폰부터 TV 그리고 전기차 진출까지 네. 이 전기차는 뭐냐? EV 전기 충전소 네,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어디랑? LG전자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우리 에이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 네, 주식콜센터는 만원, 2만원이 아닌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에이텀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네, 보시면 휴대폰 전기 충전 트랜스용 평판 코일 네, 이렇게 생산하고 있고요. TV용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용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어,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네, 관련해서 좀 살짝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다 준비해놨으니까 요거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이텀은 소형화 효율 및 출력 향상이 가능한 트랜스 소형 변압기를 핵심 기술 기반으로 제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트랜스는 충전기 내 전력을 변환시켜주는 핵심 부품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해 TV 등 일반 전자기기 전기차 산업형으로 확장되는 상황이죠. 네, 과거 권선용 트랜스는 일정량 이상의 코일을 감아주어야 하기에 부피 증가 및 발전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네, 동사의 네, 핵심 기술 평판 트랜스를 보게 되면 지금 에이템의 네, 재료 뭐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 관련된 자료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요거 꼭 받아가시고요. 에이템이 왜 지금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많은 이제 관심과 그 다음에 수주 계약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드릴 거고 왜 지금 주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거 자료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ATM은 2차 몰딩 코일 기술 기반하여 평판으로 트랜스 평판형 트랜스를 개발하여 경쟁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해당 장점을 기반으로 국내 S사향 15W 네, 휴대용 충전기 네, 그다음에 트랜스 공급을 2020년부터 시작 25W 제품군을 확대하였으며 45W는 독점 공급 중이죠. 네. 이거 45W짜리는 노트북 충전기. 급속 충전기죠. 네. 그다음에 25W는 휴대폰 쪽으로 많이 급속 충전으로 지금 충전기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 관련된 자료와 내용 네, 주식 콜센터가 다 읽어 드리고 싶지만 우리 주주님들에게 대략적으로 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또 자료와 정보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관련된 자료와 정보 받아 가시고요. 네, 우리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 준비해 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네, A텀 전략 자료 준비해 놨고요. 네, 매수 타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 지금 매수해 있는데, 네, 매도 타점. 네, 요거 주식콜센터가 수익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텀, 네, 전략 자료, LG전자 5천억 수주 계약 관련된 자료와 정보 준비해 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5천억 규모의 수주 계약, 네, 요거 발표 예정입니다. 지금 LG전자에서 북미, 미국 EV 충전 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수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이 LG전자에서 EV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에이텀과 함께 협약을 하면서 네, 수주 계약 완결한다는 내용이고 LG전자는 반대로 에이텀과 같이 네, 손을 잡으면서 EV 충전소 관련해서 네, 수주 계약 따냈다. 네, 그 다음에 체결했다라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이텀 지금 주가 흔들리고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털고 있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에게 지금 겁을 줘가면서 네, 주식 네, 모으고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슈와 호재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거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지만 네 우리 외국인들 그다음 금융투자 제일 중요한 내 외국인들이 우리 에이텀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이텀 엄청 가볍습니다.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에이텀에 관련된 네 지금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재와 이슈 분명 100% 나온 100% 네, 99.9% 확신하고 있으니까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이거 A10 관련한 기사입니다. A텀 올해 전기차와 TV 등 관련된 자동화 설비에 45억 원 생산 라인 증설 및 신모델 연구 개발 등에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수주 계약 때문에. 네, 이를 바탕으로 네, 1000억 이상의 매출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1000억 매출이지만 지금 수주 계약만 5000억짜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덩치가 크죠. 네. 지금 요 관련된 기사만 보게 되더라도 우리 에이텀 주가 상승할 이슈가 맞습니다. 그리고 에이텀 현텍스 대표이사가 2억 원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진짜 뭐 종목
에이텀에 대한 미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지분을 늘리겠습니까? 절대 안 늘려요. 이거는 호재죠, 호재. 현 대표는 지난 14일 12,987주를 네, 주당 15,360원에 이제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분율은 지난해 12월 25.57%에서 25.81%로 네, 0.24% 높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가 자기 회사 지분 네,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에이텀 LG미 1위 EV 기업과 맞송 EV 충전 사업 글로벌 가속화 EV 핵심 트렌스 개발 벤처사 주목. 네, 지금 LG와 손잡고 우리 에이텀 네 EV 충전소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것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 준비해놨습니다. 네 보시면 에이텀 네, 전기차 진출에 내년 흑자 전환 예상. 네, 지금 LG와 손잡고, 네, 지금 매출과 이익,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진짜 오늘의 하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에이텀 파두 사태 재현인가? 뻥튀기 상장 논란이라고 났지만, 네, 이거 기사 뭐예요? 이거 개인 투자자님들 털기 위한 악성 기사예요. 이런 악성 기사에 우리 주주님들, 속지 마세요. 세력들은 요즘에 지능적입니다. 그냥 주가 하락시킨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님들이 털리지가 않아요. 왜? 악재 기사가 없는데 내가 매도할 필요 없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라고 믿으면서 주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짜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내는 거예요. 악성 기사. 이러면은 투매 유도가 나오죠. 이러면서 이제 하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 세력들은 밑에 바닥 부분에서 내 매집을 하는 거죠. 이런 기사에 속지 마세요. 안티 기사에. 주식콜센터 우리 주주님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유하세요. 매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히든 종목 하나 선물로 드릴 겁니다. 주식콜센터에게 추천 종목 한 개 무료로 받아가세요. 네. 010-3187-8706번 요거는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히든 어떻게요? 010-3172-8706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지금 현재 주가 1500원짜리인데 요거 7월 달에 5000원에 매도할 겁니다. 네. 1500원짜리를 5000원에 매도한다 그러면은 우리 주주님들 우와 이거 한 달도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몇 배 수익을 보는 거야? 이 히든 종목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다 드려요. 어떤 종목이냐?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원전. 우리 다음 달에 원전 관련해서 이슈 있습니다. 네, 체코 원전. 네, 수주계약 발표가 있죠.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으로 네, 그 다음에 미국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노후된 전기선 교체 작업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이 히든 종목 1500원짜리가 5000원까지 상승한다. 언제 매도하냐? 7월 달에 매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든 종목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 히든 종목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히든 종목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또 이벤트 준비한 게 있어요. 6개월 1억 만들기 네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우리 주주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무료로만 진행합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입장인은 일단 제한 없이 모두 다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네 수익 보시죠.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시고요. 네, 010-3172-870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72-8706번 6개월 1억 만들기 우리 주주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6개월 1억 만들기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 네,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추천드리고 있어요. 주식 콜센터가 시키는 대로 네, 매수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돈 벌어가실 수 있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께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대출, 지인에게 돈 빌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쓰기, 사채 쓰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 콜센터는 이렇게 무리하게 주식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지 투기자가 아닙니다. 이 종목 100% 간다. 네, 빚내서 막 1억, 2억, 막 5천만 원, 7천만 원 빚내서 주식하지 마세요. 있는 돈 1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 만들면 되고요. 200만 원 있으면 400만 원 만들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주식 콜센터가 추천드리는 종목 매수가 매도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식 콜센터 우리 주주님들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 들어와서 많은 자료와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너 에이텀 오늘 주가 하락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주가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평당가가 이거보다 높다 그러면 분할 매수 통해서 평당가 낮추시는 게 낫고 대응 못하겠다 그러면 주식 콜센터에게 요청해서 대응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에이텀 주주님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